달빛바다 사이사이로 싱싱한 보물들이 쏟아지는 풍요로운 고장이 있습니다. 200여 개의 아름다운 섬들과 청정한 바다가 어우러진 곳, 전남 완도인데요. 넉넉한 황금곡간 남해 바다를 품고 매일 아침 갓 건져 올린 건강한 수산물들을 퍼내는 곳이지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힘 좋은 여름 손님들이 속속 찾아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완도군 금일수협 화로위판장은 싱싱한 수산물을 차지하려는 이들로 북새통이 이루어집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여름 기운 듬뿍 머금고 찾아오는 고마운 녀석들 덕분에 푸른 활력이 넘쳐나고 낙찰받은 생선을 조금이라도 더 싱싱하게 전달하기 위한 중매인들의 노고는 한시도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이어지지요. 물량이 많이 나와서 참 바쁘네요. 예, 네. 방금 이제 위판이 끝났는데 네네. 어때요? 오늘 어떤 게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예, 오늘 이제 민어철이거든요, 지금. 민어철이죠. 예, 민어는 이제 비싸고 그러니까 농어, 민어 오늘 나오는 게 그 전갱이, 고등어 네. 이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오, 맞아요. 그리고 그 히라스 제빵어. 네. 예, 그것도 좀 나오고. 아.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물량이 오늘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물량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 가격 시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근데 물량 이렇게 나온 거 치고는 가격이 오늘 형성이 잘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민어는 당연히 그 가격이 워낙 고급단가라 지금 뭐 6만원, 7만원 막 그냥 보통 적은 게 5만원 그렇게 나가니까 키로에 네. 엄청 비싼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농어. 농어는 조금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이제 그런 대체 상품으로 많이 또 같이 하는 거죠. 와, 얘가 농어죠? 예, 농어, 와. 농어 찾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농어가 귀하네요. 예, 오늘 입판돼가지고 다 이제 나가서 그런데 이게 네. 이제 농어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 예, 점농어가 있고 민농어가 있어요. 오. 이건 점이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 점농어가 여름철에는 아, 싸놨네 이게. 네. 예. 예. 여름철에는 점농어를 다 알아줘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민농어가 겨울에만 잡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여름에도 잡히더라고요. 예. 사지사철 이제 들어와요 이게. 아니 농어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이 친구는 예. 왜 이렇게 막 뛰고 난리예요? 이건 뭐죠? 예, 이거 저 제빵어. 방어. 우리가 예예 방어. 예, 예. 방어 방어가 아니라 네. 이 방어는 겨울철에 쓰지만은 네. 이건 여름철 고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예, 제빵어. 제빵어. 예, 예, 히라스라고도 아. 하죠. 히라스. 아. 예. 제빵어. 네. 근데 오늘 아, 싸놨다 이 말은 이만큼 싱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쌍칼도 미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싸놓은 예. 게 좋은 거잖아요. 야, 거기는 그렇죠. 이제. 오늘 이 위판되는 이, 이 우리 어류들은 다 어디서 다 잡아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지금은 영근해, 안도, 진도 그쪽으로 영근해에서 이렇게 잡아옵니다. 여기 안도 지역에서는 이 검문도에서 그 흑산도까지 네. 예,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갖고 어민들이 이를 예. 이게 하루 갔다가 하루 만에 들어왔든지 아니면 이틀 갔다가 오든지 그러니까 싱싱하죠. 오래 안 걸리니까. 여름철 회 맛 좀 안다는 미식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녀석은 단연 여름바다의 터줏대감 민어와 농어. 바다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수산시장에서도 제철 맞은 이 녀석들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네, 역시 완도에 오면은 싱싱함의 냄새가 그냥 물씬 풍겨납니다. 이곳에 오면 가장 완도를 대표하는 전복을 비롯해서 각종 수산물들이 가득한데요. 아, 외롭게 있는 이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 농어 맞죠? 네. 아, 아니 근데 우리 오늘 농어가 외롭게 혼자 있어요, 광어랑. 예, 여름 주인공 농어입니다. 아이고 날씬하고 이뻐요, 그죠? 예. 이 찾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아, 민어도 제철인데 이런 서민들이 먹기 아주 싸고 좋습니다. 자연산 농어죠. 예, 아, 우리나라 거. 예.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거. 예. 이제 내려놓을까요? 예.
예. 이 완도에 오면은 뭐니 뭐니도 일단 전복은 맛봐야 되고, 예. 예. 지금도 막 선화가 막 계속 연신 오는데, 예. 광어, 뭐 농어. 근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여름에 나오는, 제철에 나오는 예, 생선이 좋죠. 예, 제철에는 네. 민어. 민어. 농어. 농어. 예. 민어는 요즘 제철인데, 좀 서민들이 비싸니까 서민들 먹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구나. 예. 6월에서 8월 사이 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기특한 녀석 농어. 여름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이맘때 즐기는 농어는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어느 것 하나 빠지질 않습니다. 와, 여름 밥상이 사라졌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떡하니 가운데 있네요. 이 친구 이름이? 농어예요. 농어죠. 이 여름철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생선 하면 이제 뭐가? 농어죠. 농어를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민어도 있고 예, 참돔도 맛있어요. 참돔도 예. 있고 갖다 농어회를 빨리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농어회 부위가 또 있죠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네. 어디 쪽이요? 네. 이쪽은 뱃살이에요. 하얀 색깔 있잖아요. 하얀 색깔은 뱃살. 이렇게는 뱃살. 네. 이제 이런 데는 등살. 아, 약간 색깔이 있는 네. 쪽은 등 쪽. 네. 네. 등살. 뱃살이 아무래도 제일 맛있죠. 그 뱃살 드셔보세요. 뱃살 먹을까요? 네. 정신껏 먹죠. 정신 맛있을 거예요. 이게 초장에다 한번 찍어 볼게요. 초장에다가. 어때요? 껍질만큼 얘가 샥샥샥하는데 땡땡한 게 담백하네요. 당연하죠. 와, 농어 맑은탕입니다요. 와, 이제 드디어 우리 농어 맑은탕이 다 된 거죠? 네, 예. 다 된 것 같아요. 와, 예. 근데 이 미역이 들어가서 그런지요, 초록빛이 뜨는 게 참 이쁘네요. 네, 예, 맛도 그 미역 맛도 나고 예. 아주 시원한 시원해지고 예. 좋은 거. 떠드려 볼까요? 예. 이게 그래. 엄지척이 바로 됩니다. 정말. 왜냐하면 맑은탕은 웬만큼 이 생선이 신선하지 않으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못 느끼죠. 진짜. 아, 근데 농어가 담백한데요. 후수해요. 근데 깊은 맛이 나요. 와, 이 시원하다. 정말 말 그대로 시원하다 이런 느낌? 제가 이걸 먹어보니까 이 여름철에 농어가 7, 8월 사이에 제철이잖아요. 이 농어를 먹으면 왜 그 힘이 불끈 나는지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그 느낌을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몸에만 좋다고 해서 맛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맛도 좋은데 이 영양도 듬뿍인 이 7, 8월에 만날 수 있는 이 농어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름철 기운 나는 데는 최고의 보양식인 것 같습니다. 농어가 제철입니다요.